중국의 한 배달기사가 고객의 음식을 발로 차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택배기사는 고객의 사이다를 열심히 흔들고 있는데요. 이 기사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고객의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해달라는 요구 때문이라 하는데요. 한국의 배달 문화를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중국의 배달 문화를 생각해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일선 도시에는 물론이고 2, 3선 도시의 아파트나 빌딩에 무인 택배 보관함과 음식 보관함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보관함들이 등장한 이유는 배달기사의 빡빡한 배달 시간을 개선하면서도 고객 입장에서는 배달 시간을 따로 체크해서 배달기사를 만날 필요가 없이 본인이 원할 때 음식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관함은 비대면 배달의 안전성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보관함의 등장으로 중국의 배달 시장은 더 발전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반응도 좋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보관함의 등장으로 대면 배달을 요구하는 고객이 이제는 진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 한국의 음식 보관함이나 택배 보관함이 보편화된다면 어떨까요?